안녕하셨어요? 어, 왔어. 앉아. 오랜만이네. 그동안 잘 지냈어? 네, 잘 지냈어요.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? 나야 뭐, 그냥 그렇지. 내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랬지. 네, 근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? 너 아직 봉주로 홈쇼핑에 다닌다며? 아니, 윤재가 거기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계속 거기 다닐 생각을 하니? 너 혹시 아직도 우리 윤재한테 마음 있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. 저 윤재 오빠 잊은 지 오래예요. 근데 왜 서로 껄끄럽게 계속 다녀? 그러지 말고 회사 그만두면 안 되니? 어머니, 넌 예전부터 꼭 그러더라. 윤재 생각은 않고 네 생각만 하는 거. 네가 그 회사에 계속 있으면 우리 윤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. 저도 어렵게 회사 들어갔어요. 윤재 오빠 때문에 회사를 관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? 너,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할랬는데 지금 우리 며느리가 너랑 윤재 사이 알고 화가 엄청났어. 남의 가정에 분란 만들고 너 혼자 맘 편하게 회사 다니겠다 이거야? 너 우리 며느리 사장딸인 거 알지? 사장딸한테 밉보여서 너도 좋을 거 없으니까 미련 떨지 말고 회사 그만둬. 그럼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가볼게. KBS